총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열린 이어달리기부터 단합의 힘을 보여주는 줄다리기까지. 방글라데시 동포들이 함께한 체육대회 현장입니다. 한 이사회는 바깥시내 한 천여 명, 지타공시내 한 200여 명, 그 다음에 지방에 한 200여 명 정도 해서 토탈 1,400명의 한인들이 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기후인 방글라데시의 연평균 기온은 25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체육대회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2019년을 맞이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동포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정을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교민 행사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행사를 가지게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만남의 열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뽐내봅니다. 연말 연수를 맞아 고국이 더 그리운 동포들에게 모처럼 향수를 달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교민 사회에서 하시는 사업들 다 잘 되고 돼지같이 뭐 큰 두꺼비처럼 잘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잇단 테러 사건으로 한동안 만남조차 쉽지 않았던 동포들. 2019년에는 오늘 같은 만남이 더 많아지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YTN 월드 방웅주입니다.